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루틴을 하고, 오늘은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7월이라니. 정말 시간 너무 빨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네, 알람 시간 지금 계속 5시 55분이고요. 그거보다 일찍 눈이 떠져요. 그리고 루틴이 듀오링고 하고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서 블로그에 글 하나 올리고 그리고 오늘 올릴 영상 최종으로 점검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그리고 지금은 익스포트 하면서 손 조금 풀다가 있습니다. 정말 시간 너무 빨라요. 벌써 7월 1일이라니. 오늘은, 이번 주는 토요일에 중요한 특강이 있기 때문에 PPT 자료를 조금 만들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거 만들고 나갈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날씨가 안 좋다고 해서, 고민 중이었는데 오늘 하늘 아주 또 예쁘네요. 속초는 날씨도 좋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할 일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분들하고 대화를 너무 많이 하느라고 시간이 벌써 저녁이 되는데 저녁밥은 좀 든든한 거 먹으려고 여기서 먹으려고요. 해수욕장 근처고 오늘 해수욕장 속초 해수욕장 개장식이 있어요. 한번 가보려고요. 우선은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요? 아바이 순댓국 하나 주세요. 네. 아바이 순댓국 주문했어요. 이런 게 아바이 순댓국. 순대 4개 들어가 있고 다른 고기 들어있는데 순대 더 달라고 할까요? 고기보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치 맛있어요. 그냥 이거 이렇게 말아 먹어야겠어요.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근데 머릿고기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많이 먹진 못하거든요. 오늘 또 알았어. 아직 어른 입맛이 덜 됐다는 걸. 오늘 날씨 흐려요.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다행이죠. 속초해수욕장 오늘 개장한다고 해서 그냥 배도 부르니까 근처 가서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려고요. 근데 속초아이 아직도 시설 안전 점검 미운영이라고 나와 있네요. 오늘은 불 켜줄 줄 알았는데 안 켜주나 보다. 속초아이 빨리 고쳐주면 안 되겠니?
막 이제 며칠 안 남았단 말이야. 반은 남았지만. 아니야, 반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지금은 6시 57분이고. 여기 뭐 하나 봐. 아, 버스킹. 다시 집에 가서 짐도 좀 놓고 소주 식은초 맥주 아직 많이 남아서 하나 들고 있다 하다가 지금 7시 좀 넘었거든요. 귀찮아졌어요. 좀 이따 먹고 싶으면 저기서 저 편의점에서 사와서 마시지 뭐. 자리 잡겠습니다. 이건 트럭 바퀴 모양인데? 저분 쓰레기 줍고 다니신다. 이렇게 속초 바다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너무 좋아요. 자리를 잡고 앉아야 되는데 여기 앉아야겠다. 보이나 바다? 아까 PPT 만들고 있다가 대표님 연락받고 사무실로 갔는데 유연 스님이란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이렇게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한참 동안 얘기하게 됐는데 그분이 되게 멋있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기억을 더듬자면 저 보고 두 번의 기회를 놓쳤지만 한 번의 기회가 온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잘 되실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스타가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다고 했어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스타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스타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자랑스럽고 떳떳한 게 진정한 단단한 스타라고 했어요. 부셔지지 않는. 멋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속초에 이렇게 있어 보기도 하는 거고요. 여기 와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저는 사실 미신을 믿지도 않고 운? 요행? 이런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근데 행운이 있었던 적은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와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저나 지금 7시 15분인데 30분에 개장식 한다고 하고서는 준비가 안 됐는데? 무대도 완전 썰렁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기가 지금 무대 옆쪽인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개장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최대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찍어보니까 사람들 걸리는 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바다가 나오게 이쪽 찍어봤다. 오늘의 할 일을 하고 요연 스님과 한 1시간가량 얘기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부동산 하시는 굉장히 좋으신 부부와, 음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할아버지랑 좀 얘기 길게 하고, 그러니 그리고 순대국 먹고, 벌써 7시가 넘었고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너무 시간이 빨라. 아, 제가 5시마다 유튜브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이 올렸는데 실수를 했는데 못 고치고 있어. 지금 제목이 틀렸어요. 지금 조회수가 8회밖에 안 돼서 8명만 나의 실수를 봤어. 끝나고 가서 수정해야지. 핸드폰으로 수정 안 돼요. 스튜디오 깔아야 되나? 깔아볼까? 스튜디오? 이런 것 조금 못 참겠어요. 근데도 실수를 하죠. 이게 문제야. 완벽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실수는 최대한 하고 싶지 않고, 틀리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또 무슨 말이지? 유튜브 스튜디오. 뭐야, 21명 봤어요. 아, 21명이나 봤어. 수정해야 되는데. 제목 틀린 거 수정했어요. 스튜디오를 미리 깔 걸. 여기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네요. 8번이 제일 인기 많네요. 이거. 근데 확실히 바닷바람이라 약간 끈적거린다.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지금 7시 25분인데? 5분 남았는데? 분명히 나처럼 생각하고 온 사람들 많을 텐데요. 왜 준비를 안 하지? 혹시 무대가 여기 말고 저쪽에 있나? 이상하네. 제일 큰 무대 이유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26분이니까 40. 시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아, 그리고 그 미국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저보고 리듬을 조금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명언을 하셨어요. 리듬은 맥박이다. 자신의 맥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3분 남았는데 왜 행사 준비를 안 해? 이상하다. 이상해요. 지금 시간 지난데 안 해. 장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까 그 핑거 기타리스트 분 또 하네. 시간 텀으로 하나 보다. 그건가 보네요. 서울에서 하는 청년 버스킹 같은 거. 하루에 두세 번 막 하는 거? 저 2016년도에 공연 좀 많이 했었거든요, 혼자. 그때 사실 혼자 막 계속 하진 않았는데 여러 뮤지션들 시간 텀 두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걸 재밌게 했었는데 지금 시간 지났는데 안 하고 있어. 취소된 건가? 네, 또 느낀 거. 여기는 플랜카드 거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나다닐 때마다 뭐 누구 승진하고 이런 것도 플랜카드 다 써 있어.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또 활용을 해서 가방으로 만들고 이런 기업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플랜카드를 모르겠습니다. 밤바람 아직 좀 춥다. 가디건 입고 올걸. 왜 안 하는 거야? 기다렸는데. 저 기타리스트 분은 영화 음악을 사랑하나 봐요. 여기 바닷바람이 약간 소금기가 있어서 그런 거 같고. 나
아니 개장식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밥도 빨리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 어찌 된 거야.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옷을 너무 얇게 입어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또 아침 일찍 수영이 있어서. 근데 아까도 되게 신나서 연주하고 있어요. 관객들이 많아서. 폭포를 지나라는 차작곡이었고요. 이어지는 곡은 여러분들 오늘 해변에 다 오셨는데 파도 타기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파도 타기, 통기타 기타를 때 파도 타기 해본 적 있으신 분?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19분 지났는데 이어지는 곡은 완전 개장식 만화곡 딱 좋은 곡입니다. 제목 자체가 크고 푸른 바다로 플랜카드 돈 날렸네. 소시 해수장 개장식은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여긴 물회가 유명한가 봐요. 저번에 여행 왔을 때 청초수 물회 먹으라고 해서 먹었고 봉꼬머구리 거기도 등대에 있더라고요. 근데 장상 쪽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항아리 물에도 사람들 꽉 차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식은 없었던 걸로. 들어가서 할 일 할래요. 내일 또 일찍 수영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이 가 몰려올 것 같은 그런 하늘이에요. 이렇게 와도 수영은 해요. 또 새로운 경험이겠네요. 비 맞으면서 수영하기. 하늘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도 아기새들 있어요. 새소리 나가지고 봤더니 근데 얘네도 카메라 보더니 또 소리 안 내네. 안녕. 놀란 것 같아 나 때문에. 아기새들 둥지 꽤 많이 발견하네. 잘 지내. 이게 반응이 느리네. 해수욕장 개장식 기대했지만 안 했습니다. 실망이에요. 왜 안 하지? 한다고 플랜카드도 크게 붙여놓고서는. 어찌되었든 저는 집에 들어왔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해수욕장 개장식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뭐 영화제나 이런 오프닝은 많이 가봤었거든요. 해수욕장 개장식 진짜 궁금했는데 저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게 아쉽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하루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푹 쉬세요. 안녕. 감사합니다.